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시작. 자, 몇 가지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안 참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정복하고 천국 시민으로 열려질 사람은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틀림없이 자유함이 올 거예요. 실제로 삶의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지옥을 정복합시다. 지옥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법이 몇 가지라고? 예수 안 믿고 가는 법이요? 믿고 가는 법. 제가 그 전에 서울 강변역이라고 있는데, 처음 강변역이 생길 때 거기가 갈대밭이었거든요. 뚝방이고 갈대밭. 거기에 강변 역사가 처음 세워졌어요. 이 전철 2호선 역사가 세워졌는데, 그 앞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 포장마차가 당시에 쭉,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포장마차가 쫙 있더라고. 거기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나 할렐루야를 찾고 아멘을 찾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면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봤어요. 한잔 할 것처럼 들어가서. 그랬더니 신나게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꼼장어 통을 두들면서 술 못 먹고 죽은 놈 할렐루야, 담배 못 피고 죽은 놈 할렐루야 하니까 또 한쪽에서 아멘 하고 그러더라니.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술도 담배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천국은 가야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지옥 가봐.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옆에 사람 인사해. 억울해서라도 천국 갑시다. 억울해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으면 천국이라도 가야지. 예수 믿고도 지옥 가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지옥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첫 번째 대문이 두려움이에요. 맞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죠?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의 첫 번째 대문이냐? 제가 이것을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낮과 반대는 밤이죠.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인정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라는 거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에 믿음의 반대 단어를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내가 너희를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믿음의 반대 단어를 두려움으로 썼어요. 잘 봐요. 방 안에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 바퀴씩 어둠을 담아서 창 밖으로 던지면 밝아지죠. 밤새도록 해도 헛수고죠. 미안하지만 불을, 빛을, 촛불이라도 켜면 어둠이 사라지죠. 맞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믿음이 들어오면 떠나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을 반대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두려움이 지옥의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테니까 보세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 알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빼앗는 자, 지렁이 같은 자, 정말 인간적인 육의 이름이 요비, 이 야곱이에요. 맞죠? 육적인 이름 야곱 맞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빼앗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빼내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에? 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쉽게 대답하지 말고 잘 듣고 얘기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빼앗는 자, 이 육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이긴 자, 하나님의 항태자라는 뜻인데,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아, 창세기 32장 보세요. 먼저 창세기 몇 장? 28절 봐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다시는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로 뭐로 부른다? 이스라엘로 부른다고 써있죠. 여기서 놀랍게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맞죠?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장 1절 봐요. 이름이 뭘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야 맞아요? 다시는 야곱으로 안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뭘로 불러요? 34장 1절 봐요. 이름이 뭘로 시작돼요? 35장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시작돼요? 확인했어요? 저, 절 보세요. 누가 사기친 거예요? 아니, 누가 사기친 거냐고 확실히 말해. 언제 야곱이 이름 바꿔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다? 그래 놓고 계속 뭘로 불러? 누가 사기친 거야? 아, 누가 사기친 거냐고? 절 보세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하나님 왜 이럴까? 그러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벌벌 떨 때는 계속 야곱이야. 어느 날 믿음의 소리를 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내 아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내를 움켜잡고 있다가 애굽으로 보내. 맞죠? 이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께 맡기고 보낼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 보내놓고 또 걱정을 해.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워 떠니까 또 이름이 뭘로 바뀌어? 근데 이게 기우였어요. 애굽으로 갔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뿐 아니라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나와. 야곱이 안 믿어. 근데 요셉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 모셔오라고 선물도 보내고 이 말 저 말도 해주고 왕궁에서 임금님이나 타는 황금 수레, 이 꿈에도 볼 수 없었던 임금님이나 타는 황금 수레를 아버지 태우고 오라고 보냈어. 이 수레를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야곱이 수레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이제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조카도다 할 때부터 이름이 뭘로 싹 바뀌어 있느냐 하면 야곱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이렇게 돼. 이걸 보면 성경의 의도가 보이지요. 알아들어요? 속내음이 읽을 수 있잖아. 자, 이 장면만 한번 펴봐. 45장 창세기 45장 얼른 펴요. 찾았으면 아멘해요. 25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름이 뭘로 바뀌어 있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있을 때는 이름이 뭐요? 믿음으로 담대히 외칠 때는 뭐가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체를 물어봐. 옆에 사람, 너는 야곱이니 이스라엘이니 하고 물어봐. 우리가 껍데기만 장로 집사지, 껍데기만 예수 믿지, 걱정, 근심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정체가 이실직고해. 정체가 뭐요? 야곱이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난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 떨면서 손 못 드는 사람 보여. 그러면 다 지금 야곱만 앉아있어. 나머지는 박수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신나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박수 힘차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신나게 봐요.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도 두려워하면 헛거야. 인정할 수 있어요? 이름을 바꿔줬어도 두려워하면 헛거요. 또 우리 한번 더 보자고. 욥을 보자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맞죠? 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봤니? 자랑했잖아.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야. 그런 욥을 사탄이가 난도질을 해요. 욥의 10남매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욥의 재산을 다 불어버려요.
몸의 건강을 내쳐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미안하지만 구데기가 의복처럼 달라 피를 빨아요. 썩어 들어가요. 부인마저 침뱉고 욕하고 달아나요. 욥의 가진 행복의 조건을 다 마귀가 훑어버려요. 물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마귀가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마귀가 괴롭힐 수 있다.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내려. 믿음이 강한 사람 마귀가 괴롭힐 수 없다. 손 들어봐. 한 사람 들다가 내리네. 잘못 들었는지. 다시.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마귀가 괴롭힐 수 없다. 갑자기 손 아무도 안 들어? 아까 들은 사람 잘못 들은 거예요? 다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마귀는 괴롭힐 수 없다. 손 들어봐. 세 사람? 내려. 믿음이 강한 사람 마귀가 괴롭힐 수 있다. 높이 들어. 높이 이렇게 흔들어. 빨리 일어나 집에 가. 아니 어차피 믿음 강해져봤자 마귀 밥인데 뭐하러 믿으려고 애를 써? 옆에 사람들 인사해. 헛지랄 좀 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봤자 마귀 밥이잖아. 뭐하러 믿으려고 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무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아멘 이렇게 맛이 갔냐고. 그러면 왜 욥은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 마귀가 갖고 놀았냐?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면 헛것이라니까요. 욥은 그 모든 걸 몽땅 다 잃은 다음에 회개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회개해요. 욥기 3장 25절 펴요. 욥기 3장 25절 정신 차리고 봐요.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면 헛거리니까요. 마귀가 두려워되니까요. 하나님이 칭찬했어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도 헛거리니까요. 그러니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문이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 헛거리니까요. 알아듣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믿음의 연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무슨 대단한 역사를 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지만 이세벨의 경고장 하나 가지고 두려우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어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뺏겨요 마귀한테. 과거의 신앙도 자랑하지 말고 업적도 내세우지 말고 내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옥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이유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헛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칭찬해봤자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요. 지금 문제는 내가 두려움을 정복했느냐가 문제예요. 다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박수 힘차게 쳐요.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정복합시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의 첫 번째 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번 주간에 예수 믿고 지옥 가는 법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새기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까지 돼 있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봐. 대한민국은요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배가 고파. 밥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어렵고 힘들어서 끼니 걱정하는 집에 갔을 때 밥 먹었냐 그러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실례야. 그 집도 못 먹고 있는데 아 먹고 왔어요 그래야 맞지. 그래야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너 춥냐? 남도 추운데 아이고 추워 죽겠어요 그럼 옷도 벗을 수도 없고 얼마나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아, 틀려.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은 몰상식한 놈이라고 치부해.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야. 그런데도 오늘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 이거 공부 안 하면 평생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말이 뭔지를 배워야 돼. 그게 하나씩 여덟 가지를 다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시간이라도 빠지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살라면 와서 들읍시다. 살라면 와서. 김대성 목사를 위해서 부흥회 하는 게 아니에요. 김대성 목사는 여기서 안 하면 딴 데서 하고 있어요. 저는 1년 이상 스케줄이 짜여서 맨날 시간 전쟁을 해서 우리 기도원도 가서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정해진 일주일에 한 시간 가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 농담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일 밤에는 안 가요 집회를. 주일 저녁 예배 우리 교회에서 지킨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도 안 하고 제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한 100여 명씩 교인들이 저녁 예배가 떨어져. 누가 온다고 해도 담임 목사가 안 쓰면 떨어져. 그 알아 못된 교인들이. 그래도 왔어. 박 목사님 영빨에 끌려서 오래는데 정말 내일 스케줄 다 있어요. 뭐 어디 방송국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막 했는데 그래도 오래는 거야. 아, 나 지금 제정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기도는 많이 하고 봐야 돼요. 그 영권에 알았어요. 주일날 다섯 번 설교하는데 제가 새벽부터 1, 2, 3부 대배 설교 다 해요. 제가 그래도 왔어요. 아무튼 이번 성에 이 여덟 가지 풀어야 된다고요. 한번 도전하시고 여러분 귀가 뚫렸으면 자녀들도 와서 듣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드려야 열려요. 지금 영적으로 혼미해서 영혼 다 뺏기고 마귀한테 다 팔아먹고 살아요.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자식들 지옥으로 내려가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보고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혼자 사연하라 잘 가라 이놈들하고 갈 것 같아? 그 자식 따라서 같이 지옥으로 내려갈 사람도 많아. 정신 차리고 함께 해야 돼요. 아무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어도
두려움이 지옥의 대문이라는 거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제가 첫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지옥의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냐? 첫째는 기도예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기도. 시편 34편 4절 봐요. 시편 34편 4절 읽어요. 시작.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기도가 두려우면서 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남북전쟁을 치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군이 우세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그 워싱턴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걸어서 가도 돼요.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쓰던 성경책이 펴 있어요. 놀랍게도 시편 34편 4절이 갈피에서 펴 있고 거기 손때 묻은 자국 그대로 표시해놨어요.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던지.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기도가 두려움을 이겨요. 꼭 새기시기를 추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만. 자 봐요. 여기 큰 문제의 산이 있어요. 이 문제의 산 앞에 내가 울고 있어요. 왜? 이 문제의 산을 나는 넘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한 절벽이에요. 그래서 울던 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문제의 산을 좀 없애주세요. 문제의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의 산아, 너는 무엇이냐? 태평양에 던져질지어다. 문제의 산아, 물러갈지어다. 밤새도록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아침에 눈을 떴어요. 문제의 산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에? 자, 또 물어보겠어. 문제의 산이 그대로 있다. 손 들어봐. 그대로 있다? 문제의 산이 없어졌다. 손 들어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해봐서 몰라. 매사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에 간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말씀이야. 다시. 문제산이 없어졌다. 손 들어봐. 그대로 있다. 손 들어봐. 뭐예요? 다수결로 할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제산이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문제의 산이 없어졌다. 틀려. 그대로 있다. 틀려.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문제보다 내가 더 커 있어. 문제가 내 손 안으로 눈 안에 보여.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그러면 넘어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발로 밟고 가도 돼.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 뭘 없애냐? 두려움을 없애.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 이걸 알아듣나? 그래서 응답은 똥배짱으로 오는 거야. 응답은 뭘로 온다? 배째라 하고 담대함으로 와. 응답을 받아 봤어야 알지.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제발 기도 좀 해요.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요. 두려움부터 없애는 거야. 새기십시오. 새기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 손 들고 주의 말 찬송하며 한번 흔들어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도와 주님만 따라간 내 주는 자비하소서.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여러분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가장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기도예요. 맞습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은 문제는 없다. 시작. 이해가 안 되는지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복창 두 번 시작. 두 번 하라고 그랬잖아. 두 번 하는데 벌써 잊어버렸어? 다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은 문제는 없다. 시작.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더 크게 다시 시작.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죠? 큰 문제 가진 사람 손 들어봐. 다시 복창시키려고 했더니 다 알아들었나 봐. 여리고를 문제로 본 사람은 여리고 앞에서 다 죽었어. 못 들어가고. 저것을 밥으로 본 사람들은 정복했어. 문제 앞에 떠는 사람은 문제의 노예가 돼. 제가 송탄에 집회를 갔더니 박영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야, 뜨겁대, 뜨거워. 보통 뜨거운 교회가 아니야. 막 거의 찬송을 해도 PT 체조 수준으로. 그 찬양인들 사모님이 하더라고. 아주 거의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가서 들으니까 그렇게 암병, 무슨 당뇨병, 무슨 불치병을 다 치료받고 온 사람들이래. 다 치료받고 소문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만 오면 다
병, 중증병자가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근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게시판에 암 해놓고 암 이기고 말고 당뇨 해놓고 당당하게 이기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이 병을 병으로 안 보는 거야. 병을 병으로 문제로 보면 아 이게 죽는데 이 병 걸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를 집회를 갔어요.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 20년 더 된 얘기예요. 그때는 사람이 기도원에 많이 모이던 때예요. 막 수천 명 모이던 때인데 안수 타임이래요. 무슨 타임? 안수 타임. 나는 안수 타임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처음 가가지고 안수 타임 설교를 했더니 거기 부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밤새 개통에 붉은 똑같은 양복을 다 같이 입은 부목사들이 제가 이렇게 섰는데 저를 보쌈하듯이 삥 둘러서더니 팍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려가재 안수하러. 그 위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 그 보는 가보는 거하고 틀리더라고. 가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더라고. 막 누워있는 사람, 막 뼈만 남은 사람, 막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고 말이지. 내가 가니까 내가 설교해서 무슨 내가 능력이라도 더 있는지 알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한 200명 몰려들고 저쪽 가면 금방 안수받고 또 와서 머리 대밀고 막 있어. 얼마나.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기 딸을 가르쳐서 인연이 귀신, 인연이 귀신 그러고 지가 귀신 같아. 막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근데 서로 또 내만 가면 기도가 금방. 아, 나 그날 바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매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수 타임이라면 나 설교 안 한. 그래 이제 안수 타임 아니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오늘 지시가 있었대네. 위에서 안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내려가라고. 나는 여기서 원격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내려가는 척하고 나는 강대상 뒤에 숨었어. 자기 이렇게 가라. 그 다음에 갔더니 강대상 유리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다고? 유리로 바뀌었는데 이 강단에 들어가는 입구도 한참 걸어와요. 저쪽에서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니 도망도 못 가고 내가 서서 이제 다 할 수 없이 내가 서서 그랬어요. 오늘은 안수를 하는데 원격으로 하겠다. 제 말이 원격으로 안수할 테니까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다, 뭐 배 아픈 사람은 배에다 손 얹어라. 그럼 내가 여기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의 병을 이기는 것은 약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으로 먼저 병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의사는 꼬매고 투약할 수 있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병을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 읽혔어요. 잠언 18장 14절 한번 펴봐요. 잠언 18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절대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게요. 잠언 몇 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어떻게 이긴다? 능히 이긴다. 이 말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먼저 병을 이겨야 병을 치료되는 거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는 데를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나기밀 목사님이란 분은 말기 간암 환자로 치료를 받고 목회를 그렇게 크게 했어요. 근데 가니까 그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교회를 처음 집회 갔을 때 다 화제거리가 자기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철야를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 얘기하는데 그 어른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진짜 복수가 차고 정말 까무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정신을 놔버리고 싶더래. 그러면 죽는 거야. 그 정말 까무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 인사 오는데 자기네 딸,
그 남목사님 딸이 아빠 죽지 마. 와서 어린 딸이 아빠 죽지 마. 그 말에 이분이 아차까지 이거 이겨야 된다고 끝까지 버텼더니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 치료.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병을 이기기 전에는 절대로 못 일어나.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냐? 못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이기는 건 마음이야.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다 읽혔어요. 읽히고 나서 마음으로 먼저 병을 이겨라. 그리고 능히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어라. 그 손을 얹어라.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안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딱 끝나고 제 선교관 2층에 강사실로 갔어요. 직원들이 전화, 여직원이한테, 여직원 한 분이 전화했어. 목사님, 말기 암 환자, 사형 선고 받고 온 암 환자 두 사람이 일어서서 그 보호자들과 함께 목사님한테 치료받았다고 인사하러 간다고 내 방으로 온다고 지금 한다는 거야. 내 방으로 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이야.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 나는 그분들을 만진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들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오살리 부원장으로 계시던 이상유 목사님이란 분이 오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냥 가시냐고. 아, 내가 만날 일이 뭐 있냐고. 목사님, 국민일보하고 기독교 신문사 네 군데하고 인터뷰를 잡아 놓을 테니까 이 사람들 치료받은 이 기적에 대해서 날더러 인터뷰를 같이 하자는 거야. 나 안 한다고. 기도원 측에서 하시라고. 나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했으니까 사실이야. 나는 만날 이유가 없어. 단지 그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손을 얹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면 병이 떠나가고 이상하게 치료가 되고 열려지는 역사를 여러분도 모르게 치료된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 든 그 손을 하나님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기도가 두려움을 이겨요. 얼른 손 내려 이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박수 힘차게 포로몬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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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으로 나 같은 악한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확실히 믿기로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함께 찬송하세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믿음. 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먹을 꼭 쥐고 믿습니다 하고 외쳐봐 시작 믿습니다 다시 두 번 시작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까지 하는데 이게 전라도 말로 헛질하라는 거야. 믿습니다. 천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자기 체면에 걸릴지 몰라도 그렇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불에다 놓고 삶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억지로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안 돼.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정말 있어요. 제 친구는 아버지가 저 중학교 친구거든요. 서울 마천동 살았어요. 제 친구가. 저 중학교 때 마천동은 서울에서도 한참 꼴짝이로 들어가는 시골 동네 같은 데였어요. 거기가 거여동, 마천동, 지금은 거기도 강남으로 다 개발됐지만 옛날에 정말 아닌 동네였어요. 거기까지 제가 우리 친구네 집에 너무 친했고 갔어요. 그 아버지가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 자기네 족보에 남자가 쉬운 넘은 사람이 없대. 자기네 족보에 남자는 쉬운 넘어서 산 사람이 없대. 근데 이분이 마흔아홉이야. 자기도 금년에 죽을 거래. 그런 말씀하시라고. 이 건강하신 분이 왜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셨어. 사고 나서. 그 내 친구는 빨리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친구는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은행이라고 명동에 큰 본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으로 나갔는데 은행에서 높은 사람 됐어. 한일은행 본사에 상당히 높은 자리로 앉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안 되겠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다가 데리고 가서 제가 펜션을 식으로 그 시골집을 얻어가지고 이틀 동안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와서 가둬놓고 복음을 전했어. 진짜 생명 걸고 내가 아는 모든 상식을 다 전했어. 이틀 지나고 오는 날 아침에 이 친구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제 친구는 죽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죽었어. 몇 년 더 살다 죽었는데 제 마음이 아파. 그 사람들은 안 택한 사람 같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불에다 놓고 삶아도 안 믿어. 여기 교회에다 갖다 놔둬요. 머리만 아파. 눈은 감기고 하품만 나와. 귀는 막혀. 여러분 택하지 않은 증거죠. 마태복음 13장 펴봐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고 계속 듣기에 둔하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16절 봐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 그 앞에 11절 읽어. 11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안 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아. 이 아픔이야. 근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야. 허이, 머리만 아프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사기꾼이 와서 떠든 것 같고 약장사는 것 같다. 집에 가. 그 사람은 내일도 올 필요가 없어. 하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와야 돼. 믿어지는 사람. 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기쁨이 와. 혹시 내 안에 이 말씀을 듣는데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해봐. 다행이네.
손 안 들고 아멘 안 하는 종자가 수상해. 농담이 아니라 택한 사람은 들어줘.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줘.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거예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봐. 꽃이 나비를 택했어요? 나비가 꽃을 택했어요? 크게 나비가 꽃을 택한 거예요? 꽃이 나비를 택한 거예요? 나비가 꽃을 택했다고? 확실히 말해. 나비가 꽃을 택했 사람 손 들어봐. 나도 무식할 때는 그렇게 알았어. 나도 나비가 날라서 간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이 향기를 쏴. 자기야 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다 오봐. 그러니까 그 향기가 나비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흐물흐물 녹아서 나풀나풀 날아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택한 거야? 에? 남자들은 지 잘나서 여자 택한 줄 알아. 팡팡이 당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암캐가 암내를 해 숙캐가 순내를 해.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왜 화장하고 머리 길렀는지 알아? 다 암내내는 거야. 내 말 틀리면 따져봐. 남자들은 지 잘나서 꽃인 줄 알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당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야. 성령께서 택하셨어. 성령께서 택하셔서 나를 푸는 거야. 내 발로 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 막으시면 문턱이 없어도 못 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으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나님이 택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믿음이 쑥쑥 올라와.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니까 옆에 사람 인사해. 살라면 빠지지 말고 가서 들어라.
천만금을 준다 해도 속지 말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코가 깨지 말고 와서 들어. 마귀란 놈이 못 듣게 하려고 바쁜 일 생기게 하고 누가 불러내고 급한 일로 만들어낼 때 사탄을 불러가라 한번 해봐. 외광교회라고 서울 외광교회 붕에 갔더니 복일권 집사라고 이름이 복씨야 복일권 집사인데 붕에 세 번 다 참석하느라고 직장을 안 갔어. 직장에서 잘렸어. 간두라고 그러더래. 잘렸어.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 있는데 그 목사님 운전하고 왔어. 복집사가. 그래서 내가 왜 직장 안 가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두 달 놀았는데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켜주셨는데 월급이 딱 두 배래. 그리고 옛날엔 주일날도 그 격주로 쉬었는데 이제 풀로 다 쉬고 하나님께서 평생 직장 줬다고 울더라고. 면목동 애강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 이창식 목사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책임져 주시면 열려지게 돼 있어. 마귀한테 타협하면 은혜도 못 받고 또 이것저것도 안 돼. 여러분 기가 뚫렸으면 자녀들도 와서 말씀 듣게 해야 일생이 열려지는데 뭐가 자녀들을 위한 투자인지를 몰라. 땅을 치고 울어도 늦는 때가 와. 제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천둥벼락이 때리고 무섭게 우르릉쾅쾅하는 날은 밖으로 나가서 연을 날리는 거예요. 천둥벼락 칠 때마다 연을 들고 나가니까 미쳤다고 천둥벼락 칠 때 연 날린 게 아니고 뇌를 연구해가지고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전기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인이 연을 들고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못 나가게 만류해요. 여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다 벼락 맞으면 어떡해요? 못 나가게. 그때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해. 저 벼락을 한 움큼 들고 던지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벼락을 맞힐 리가 있겠소? 뚫고 나가.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 결국 전기를 발견했어.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구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천주교가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를 95개항을 써붙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500년 전에 그 당시만 해도 로마 교황청은 로마 대제국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미안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프랑코 왕이 또 오스트리아 왕이 왕의 취임식을 못했어요. 왜? 교황청에서 왕의 미안하지만 왕관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황청의 무서운 권력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95개를 갖다 적어서 성당 정문 앞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라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황청 밑에 살인 집단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 직할 부대로 살인 집단이 있는데 그 살인 집단의 이름이 예수회예요. 예수회인데 이 예수회에서 사람을 죽여. 놀랍게도 교황 밑에 부하가 예수야. 그래서 교황이 누구를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지구 끝에까지 가서 목을 따가지고 와. 교황청에서 죽이라는 살인 지령이 내려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무서운 명령이 내려질 때 루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움에 시달려 자다가도 식은 땀을 흘려 잠거든요. 밥을 먹다가 포크가 떨려. 그런데 루터가 장가를 잘 가서 참 귀해. 루터 부인이 정말 그 제가 루터의 생각, 루터의 사역지를 여러 번 제가 돌아봤는데
키가 적고 야무지게 생겼더라고, 그 부인이. 근데 부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종교 계획을 이렇게 한 게 부인 덕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루터를 만나러 사람들이 올 때 한 500명 넘게까지 와서 대기하는데도 루터 부인이 다 채우고 밥을 먹이고 순번을 정해서 루터를 만나게 이런 일들을 그 동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방 구석에서 막 벽을 향해서 담요를 깔고 엉엉하고 슬피 우는 거야. 루터 부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니까 루터가 놀래서, 아니 부인,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리도 슬피 우십니까? 하고 부인한테 물어.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하고 우는.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일 수도 없고 죽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설명을 루터가 막 해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루터 부인이 벌떡 일어서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면서 루터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두려워 떠세요? 나는 당신이 두려워 떠는 거 보고 하나님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나가는 거야. 루터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찬송이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얼마나 힘을 줍니까? 마침내 루터는 잡혀갑니다. 끌려서 청문회장으로 가는데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던 윔스라고 하는 간단한 형식을 취해서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윔스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혹시 독일의 윔스라는 도시에 가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나 부여 같은 고적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루터를 재판했던 그 국회의사당이 나오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1m 정도 되는 동그란 원으로 그 대리석으로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터가 그 큰 건물 앞에 서서 외치는, 끌려가면서 외치는,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써 있어요. 루터가 뭐라고 외쳤냐? 저 벽돌장 같은 많은 마귀가 한꺼번에 내게 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도 그렇게 써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한번 외쳐봤어. 아무튼 루터가 청문회장에 가서 한치의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기 시작했고, 증언할 때 놀랍게도 그가 담대히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니까 군대를 가진 영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루터 편에 와서 섰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연설이 끝나기 전에 루터의 대적들보다 그 루터를 감싼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루터는 끝내 가톨릭 교회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역할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번 집회에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고, 믿고 행하면 산 믿음, 믿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살아납시다.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은 지옥의 첫 번째 대문인데,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첫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는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할게요. 알았죠? 째려보지 마. 억울하면 새벽에 와서 들으면 돼. 살라면 와서 들어.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지옥의 문 두려움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이 믿지 않는 자는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지금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법이라고 했죠? 안 믿고도 지옥 가는 법이라고 안 했잖아. 한번 생각해 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안 믿는 죄지. 자식들이 조금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안 들어도 용서가 되지만 어머니를 아줌마로 불러도 용서가 돼?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면 돼? 그건 혼의 자식이지. 맞아, 들려. 엄마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불러?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야.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를 여기 쓸 필요가 없잖아.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분. 이것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쓸 자격도 없어. 한꺼번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 한번 펴봐. 맨날 읽어도 하나님의 하늘 땅을 향해 가슴 치고 우는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몰라? 하나님의 통곡이 나와.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야. 예? 이사야 1장 펴봐요.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안 믿는 죄야. 근데 여기 믿지 않는 자는 뭘 말하는 거냐고. 이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그건 심판에, 심판대 쓸 자격도 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야. 미끄러지듯 한꺼번에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것도 풀어봐야 돼. 비밀이야, 비밀. 이걸 와서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퍼즐로 잘라고? 지옥에 뗄감도 필요해.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봐.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인다고 써있지? 있어. 그렇게 악하게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독종들은 지옥에 뗄감도 있어야 되잖아.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쓰지. 어디 쓴지 알아? 지옥에 뗄감으로 써. 그냥 우리 농담으로 받지 말고,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들으라고. 그래도 아멘이 별로 출장 갔어. 여러분을 위해서 외치는 거야. 다시 인사해. 살라면 와서 들읍시다. 내 말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시간 헌금 드린 거 가져 올라오세요. 헌금 드린 거. 누가 뭐래도 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재물 위에 불이 떨어져요. 다른 거 몰라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냥 형식상 우리 돈만은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올리지 말고 부흥회 때만큼은 그래도 한 5만 원씩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렇게 해서 드리지. 훈련이 안 돼서 그냥 찬송하면서 헌금 거둬야 된다고?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다 각자 이렇게 봉투로에다가 써서 오늘은 거두세요. 그렇죠? 거두세요. 헌금 거두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것은 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진짜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기적을 믿는다면 심으세요. 심어야 열려요. 그럼 여러분 특히 부흥회 때만큼은 그래도 형식상 돈만 드지 말고 한 5만 원씩이라도 딱 10만 원씩이면 더 좋고 딱 정해서 첫 시간, 둘째 시간 해서 믿음으로 올려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는가. 절대로 내 거 아니에요. 드린 것만 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에 드릴 때는 막 이렇게 걷지 말고 미리 와서 여기 함에다 딱 넣고 들어가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하면 더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새벽에 드릴 때는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 제목대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신나요. 그리고 그 제목으로 예물 드리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여러분이 많이 하든 조금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그렇지 많이 드렸다고 나한테 유익되고 또 조금 드렸다고 나한테 그냥 보낼 교회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심으라 이거예요. 심은 것만 내 거니까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헌금한 사람 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올려진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사오니 주여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치료의 불로, 기적의 불로 내 죄를 태우시옵소서. 내 문제를 태우시옵소서. 흑암을 밝히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내게 에너지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봐요. 2층도 일어서고 다 일어서 봐요.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힘없어 내려갈 때까지 들어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은 전라도에 사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목회하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는 동성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됐다고요. 이게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만자를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들놈이 멀쩡한 아들 하나 남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 딸 데리고 와서 딸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되겠어? 여러분 이게 유럽에 있는 나라 말로 들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경기도가 통과되면 그 다음 대한민국은 다 뻔해요. 이거 막아야 돼.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버스 동원했어요. 다 도청으로 시야로 가자고. 내가 오늘 광고했어요.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라니까. 우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악한 영들이 세상 정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힘없어 내려갈 때까지 신나게 기도하다 가세요.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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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한다 이처럼 사랑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